고2요? 고3 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고2가 됐어요. 1년 뒤면 고3이 된다는 생각에 좀 긴장이 돼요. 겨울방학이요? 놀아야죠. 알바도 해야 되고. 부족한 개념 보충하고 고득점 대비를 위해서 킬러 문항 열심히 풀어야죠. 수학이요? 포기했는데? 아, 7등 나오려나? 학평은 항상 1등급, 2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킬러 문항들이 조금 고민이에요. 수학 공부요? 어? 아직 고3도 아닌데? 벌써 해야 돼요? 내신과 학평 둘 다 확실히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저처럼 수학과 친하지 않은 학생들, 저처럼 수학이 만점이 되고 싶은 학생들, 고2 수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2 공부법 특강 수학 가영의 김소연입니다. 남철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제자들이 몇 가지 꽁트를 보고 왔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남학생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꽁트를 보면서 그 여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얼굴도 예뻐서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전화번호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알아줄 수 있으세요? 네, 010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런 고민을 했는데, 아니면 나도 비슷한 고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거리가 오히려 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이제 2학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중학교 생활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적응기를 보냈다라고 하면 2학년이 되면 아마 선배들로부터 입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정시다, 수시다, 종합전형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그럼 이제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봉사활동, 독서활동, 그리고 동아리활동 여러 가지 본인의 이제 그런 체험활동들이라든지 생활기록부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걱정들도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그 여러 마리의 토끼들 다 잡기 위해서는 우리 제자들이 정말 힘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부, 즉 내신을 어떻게 먼저 1순위로 잡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이 기본 베이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EBS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우선 2학년이 돼서 어떻게 1년 동안을 우리 제자들이 꾸려나가게 될지 그걸 먼저 표로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뭔가 빼곡히 이렇게 매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게 되면 뭐 3월 학평, 6월 학평, 9월 학평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고요. 마지막에 모두가 치르는 저기 11월 학평이 보이시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내신에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찬가지로 또 계약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그 사이에 학평을 모두를 생각한다면 시험이 계속 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과연 이 2학년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당연히 걱정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 걱정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게 우리 EBS에 들어오면 보이는 연간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제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하는 출발점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들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를 보면서 아, 내가 이 과목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걸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수학 닥터링과 초보 탈출 넘버원이라는 이 두 가지 강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수학 닥터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든 뭐 미적분 1이든 미적분 2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과목을 처음 배우는 경우라면 걱정 없이 이 수학 닥터링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배치되어 있는 초보 탈출 넘버원을 이용해서도 처음 공부하는 제자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무조건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초 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 강좌 말고도 우리 제자들이 내가 뭐 수학 닥터링을 공부하고 있다, 아니면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뭔가 조금 더 보충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50일 수학하고 여기 있는 올림푸스 두 가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50일 수학 같은 경우의 특징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개념이 연결돼서 쭉 같이 배치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방정식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모르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0일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이 고등학교 개념까지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시작점에 맞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0일 수학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올림포스 같은 경우는 50일 수학보다 여러 가지의 난이도들의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유형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정말 욕심내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이 올림포스 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도 직접 풀어보시고 적극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준에 맞춰서 시작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특히 그 넘버원 아주 좋았고요. 50일 수학과 올림포스가 지금 기본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50일 수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원별로, 어떤 수학의 영역별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원스톱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올림포스는 그 과목별로 하나를 집중적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들어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선생님? 그 이유는 학교 시험을 누가 내나요, 선생님? 그렇죠. 저희가 내잖아요. 네. 학교 선생님이 출제합니다. 네, 네,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바로 학교 시험 대비 특강을 찍는다는 그렇죠. 학교 시험 3주 완성 강의를 학교 선생님이 강의를 제작한다라는 것이 EB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출제자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아주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는 강의입니다. 선생님도 학교 시험 전에 강의를 그렇죠. 네, 저도 소름이 돋는데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수강 후에 한 학생이 선생님 시험 문제에 똑같은 게 나왔어요. 맞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경험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 시험을 딱 앞두고는 학교 시험 대비 특강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369 이 학평을 보고 나면 뭐 11월 학평까지도 있고요. 그 학평 해설 강의를 우리 제자들이 궁금해서 듣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거 시험에 낸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학평 변형 강좌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시험 3주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신 기간에 열공 모드, 그래서 내신을 쭉 대비하고 가다가 학평이 봤을 때는 학평을 공부한 다음에는 당연히 학평 해설을 통해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 그리고 또 학평을 또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년도에 우리가 제작했었던 학평 변형 강좌를 통해서 학평뿐만 아니라 그 학평 문제가 내신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런 부분도 공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이 정도면 내가 학교 시험 이 정도는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준별로 이게 좀 나눠져 있으면 우리 제자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 과목별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짠. 상위권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친절하게 과목별로 나와 있어요. 우선 선생님 상위권 특징이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아까 처음에 꽁트의 그 여파 때문에 특징을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기본 개념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패턴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학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위 말해 그 내신의 변별력을 가르는 킬러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최고난이도 문제 위주로의 그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일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연습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빨리빨리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변별을 낼 수 있는 학평이든
내신이든 그런 맞아요. 문제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아마 상위권 네.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제 그런 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우리 같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선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우리 이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요. 자, 미적분 1에 우리가 학교 시험 출제 기간에 맞춰서 또는 그 전 기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올림포스 교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포스 교재는 정말 기본적인 필수 유형도 있잖아요. 그런 유형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상위권이니까 필수 유형은 안 볼래요?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인 게 선생님께서 방금 남철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쉬운 문제는 어떻게 빨리 쉽게 풀어낼까? 어떻게 빨리빨리 풀어서 더 어려운 문제 시간을 투자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올림포스 교재에서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다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능의 감 같은 경우는 약간 수능형 유형의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난도 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교재입니다. 물론 강의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출의 미래는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의 변형 문제까지 조금 전에 남철 선생님께서 강조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푸는 방법뿐만 아니라 아 조금 수능형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어볼 수 있는 그렇게 효율적인 풀이도 익힐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상위권 도약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문제 해결의 7가지 전략 해서 수학 가형으로 나와 있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유형의 그런 킬러 문제들을 푸는 여러 가지 비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 이러한 강의뿐만 아니라 옆에 또다시 최상위권 도약 특강으로 교과서로 1등급 붙이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 시험 대비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들이 교과서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교과서로 1등급 굳히기 특강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면 당연히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미적분투 확률 통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슷한 진행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미적분투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차이점만 말씀드리면 표, 그래프, 그림 읽기 이런 강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래프, 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받아들였을 때 수식으로 진행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프가 변형이 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미적분 1, 미적분 2와 굉장히 다른 성격의 과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확률과 통계죠. 근데 확률과 통계 과목 같은 경우는 미적분은 선수 과목이 굉장히 많지만 확률과 통계는 내가 이전에 무엇을 배웠든 그렇죠. 독립적인 그런 그렇죠. 느낌. 네, 굉장히 맞습니다. 독립적인 과목이기 네,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에 상관없이 항상 만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림포스로 기반을 다지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수능의 감, 기출의 미래, 그리고 비슷한 여러 가지 강좌들을 통해서 확통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올림포스가 결국은 그 상위권 아이들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올림포스에 아무래도 기본 유형부터 심화까지 있다 보니까 처음 시작을 상위권 학생들은 올림포스로 시작해서 앞으로 점점 조금 더 기출 문제라든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평소에 올림포스뿐만 아니라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이라고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은 올림포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많은 문제 양, 거의 문제가 뭐 100% 90% 이상 꽉꽉 네. 채워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삼아서 기출의 미래까지 수능의 감, 기출의 미래 이런 공부를 하다가 학병 때가 되면 기출 문제 중심 21번, 29번, 30번 중심으로 그렇죠. 공부를 하면 분명히 만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 우리가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 강의 플러스해서 내년 이제 2018년이 되면 예상 모의고사 학교 시험 예상 모의고사라는 강의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예상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것 또한 우리 내신을 1등급을 받는 그럴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 있든 그리고 무엇을 고민하든 간에 다 챙겨서 들을 수 있는 과목 그리고 그런 강좌들이 있으니까요. 걱정 없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상위권 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당연히 우리 중위권 제자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죠. 자, 중위권 제자들은 어떤 경우를 우리가 말을 하는 건가요? 네, 우리 중위권 학생들의 특징은 대부분의 특징은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에 나와 있는 유형 그대로 그 풀이를 반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제에서 어떤 개념을 공부하고 예제에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과정을 반복 연습하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응용된 문제까지는 아주 심하게 응용된 문제까지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 유형까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중위권 학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가장 필수적인 유형을 꽉 잡고 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적분원, 미적분투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가지 과목 위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도 계속 강조되어서 나왔었던 여기 올림포스 교재 보이시죠? 이 올림포스 교재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유형, 아 이렇게 푸는구나. 그리고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꽉 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당연히 학교 시험 3주 완성 그리고 서술형 평가 이 두 가지 강좌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 3주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에선 당연히 어떤 유형이 나오나요? 그렇죠. 바로 서술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술형 평가를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형 평가 과목도 강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술형 평가가 배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부분 점수라는 걸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강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술형 평가까지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중위권이지만 우리 중위권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중위권이지만 곧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위권, 하위권, 뭐 상위권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듣기, 구별하기 좋게끔 만든 것이지 결코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 시점이자 앞으로의 시점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중위권이지만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수능의 감, 기출의 미래 이 두 가지 강좌도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수능의 감이랑 기출의 미래 같은 경우는 약간 수능형 문제들을 다루는 강좌이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에 익숙해져야 상위권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 제자들이 이 세 가지 과목 어떻게 공부를 하든 간에 걱정 없이 꼼꼼하게 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더 드리면 올림포스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2학년의 거의 바이블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바이블을 통해서 지금 아주 꼼꼼하게 서술형 평가 그런 그 배점이 높은 팁까지 다 정확하게 선생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본인이 감당하고 즐길 수 있고 그 부분까지만 공부를 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아, 이 강의 돼야 되고 저 강의 돼야 되고 선생님 저 너무 많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서 부담감에 그리고 내지는 뭐 수박 겉핥기식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공부한다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제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한 문제집을 끝까지 못 보고 계속해서 바꾸고 다른 문제집을 푸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의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어려웠던 유형 반복해서 보고 여러 번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한 학습법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 다음 하위권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떤 경우 우리 하위권 제자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하위권 학생들의 특징은요. 교육학 용어가 떠오르는데 저희 우리 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육학을 공부했었잖아요. 네.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그렇죠. 선생님?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단어입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어떤 문제를 풀어봤더니 잘 모르겠어. 한 번 실패 경험이 계속 그냥 낙인이 찍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욕보다도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게 되고 어떤 개념을 받아들인다거나 어떤 문제를 연습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어느 그렇죠. 순간부터 수학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학생들 저도 마음이 정말 아픈데 그런 학생들 하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드린 용어이지 결코 여러분들의 미래 상황이 되진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도 제일 마음 가는 제자들이 이런 EBS 제자들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제자들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강의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걱정 없이 선생님들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표를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자, 미적분 2, 미적분 1 이 두 가지 과목 같은 경우는요.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이 미적분 과목은 선수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좌절을 한다면 네.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강의를 만들어놨어요. 그중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50일 수학이라고 하는 강좌입니다. 이 50일 수학은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정식 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적분의 개념이 필요하고 이전에 배웠던 수학 개념들이 필요한데요. 심지어 초등학교 개념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초등학교부터 해당하는 여러 가지 개념을 각각의 개념에 맞게 다 열거된 게 50일 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작점에 맞춰서 선택해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징검다리 수학, 뭐 초보 탈출 넘버원, 그리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뭐 그래프 읽기 이런 강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아 기본이 쌓였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닥터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 미적분 1 앞에 있는 수학원 수학2를 보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적분원은 올림푸스, 우리 EBS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올림푸스 교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기본 개념 강좌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나와 있는 과목 강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 강좌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시험 기간을 딱 앞두고 한번 총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시험 3주 완성 과목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위권 학생들이 지금 이 김소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거를 다 마스터하게 되면 좀 충분히 중위권 넘어서 상위권까지 올라갈 거라는 물론입니다.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공부법 강의라고 해야 될까? 이 공부법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보는 시점이 아마 겨울방학인 친구들 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겨울방학 때 나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라고 딱 봤는데 양이 생각보다 조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겠지만 기초가 더 부족한 친구들, 하위권 중에서도 기초가 더 부족한 친구들은 기초가 더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다른 친구들이 미적분 1, 미적분 2 확률과 통계를 겨울방학 때 공부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2학년 때 보는 첫 시험, 바로 3월 학평. 네. 3월 학평 시험 범위가 수학 1과 수학 2예요. 그리고 3월 달에 미적분 1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겨울방학 때는 여기 지금 적혀있는 대로 50일 수학이라든지 징검다리 수학 그리고 닥터링 수학 1, 수학 2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수학 1, 수학 2를 완벽하게 겨울방학 때 내가 공부를 하겠다. 무엇을 위해서요? 3월 학평을 일단은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수학 1, 수학 2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서 3월 학평에서 내가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아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개학이 되면 이제 미적분원 과목이 시작이 되니까 네. 미적분원 과목은 뭐 아까 말씀하신 올림포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한 일주일 전 개학하기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미리 어느 정도 기본 개념들을 공부해가고 간다면 충분히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제자들이 적당한 이 단계별로 하나씩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제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커리큘럼을 쫙 보았는데요. 네. 선생님,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거를 학교 시험 대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수능을 대비하는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하나의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왼쪽에는 내신 대비, 오른쪽에는 수능, 그러니까 학평 대비 해갖고 우리가 필요한 강좌라든지 아니면 교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리를 했는데요. 저 왼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 부분에 하, 중, 상,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내용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쉬운 내용이고 위로 갈수록 점점점 어려운 교재, 어려운 문제 내지는 어려운 내용 순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 부분은 지금 50일 수학, 닥터링 수학 1, 징검다리 수학 기본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은 내신 부분을 한번 보세요. 학교 시험 3주 완성, 앞으로 계속 강조했던 거 있었죠. 그리고 배점이 높은 서술형 평가,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중간 기말 예상 모의고사 2018년도에 제작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위로 교과서로 1등급 되기, 이게 바로 내신 대비를 위한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난이도 어려운 순서대로 올라가는 그 순서대로의 커리큘럼이라 볼 수가 있고요. 올림포스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사실 가장 기본 고등학교 2학년의 가장 기본적인 바이블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학평 역시 보시면 수능 길잡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수능 길잡이라는 강의 및 교재가 있는데 수능에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아주 쉬운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쉬운 기본적인 유형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위권 내지는 중하위권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수능의 감,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기출의 미래, 그리고 문제 해결의 7가지 전략,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이러한 커리큘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평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학평 해설을 통해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년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올해 학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학평이나 올해 학평이나 결국 시험법이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가 강의를 제작했던 고2 학평 변형 강좌라든지 그리고 고2 학평 기출의 7대 함정 그래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팁들을 다양한 팁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강좌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봤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고 나의 지금 수준이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 앞에서 김소연 선생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나는 이 표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위권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중위권인데 나는 수능 길잡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수능의 감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표에서 나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올 겨울방학을 풍성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철 선생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이 로드맵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제자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강의를 선택해서 진득하게 끝까지 열심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제자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이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과로 올라가서 배우는 과목이 미적분 1, 미적분 2, 그리고 기하 벡터,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많은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이번 방학 때 당장 어느 과목까지 그리고 어느 진도까지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너무 고민이 돼요. 네, 자 앞에 학생이 말한 것처럼 이제 2학년 이과가 됐으니까 그렇죠. 배우는 과목이 정말 많죠. 너무 많습니다. 네. 미적분 1, 네.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그리고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학년 때 기하 벡터를 배울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과목이라는 과목을 앞으로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될지 아마 걱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친구는 나 벌써 미적분도 끝났는데 나 지금 겨울방학인데 기하 벡터까지 끝났어. 그렇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저도 이제 본 것 같은데 전혀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맞아요. 조바심 낼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살짝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2학년 1학기 때 보통 미적분 1 그리고 네. 2학기 때 미적분 2를 배우고요. 네. 그리고 1학기와 2학기를 쭉 걸쳐서 확률과 통계 정도 네. 그렇게 쭉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기하 벡터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던가 아니면은 2학년 때 이렇게 다시 이제 1년 동안 쭉 이렇게 보는 학교들이 이제 많을 텐데요. 중요한 건 미적분 1, 미적분 2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를 배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적분의 첫 걸음이죠. 바로 그렇죠. 미적분 1입니다. 네. 첫 단추를 잘 맞습니다. 깨야 되는 거죠. 네. 미적분 2라는 과목의 특징이 결국은 미적분 1의 기본 내용에서 함수만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적분 1에선 다항함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미적분 2에서는 여러분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결국은 똑같은 원리에서 함수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미적분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방학 동안, 이번 겨울방학이라면 우선 미적분 1에만 충분히 최선을 다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2학기 때 미적분 2를 배운다면 한 학기 전, 그러니까 그 전 방학을 이용해서 미적분 2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요.
3학년 때 기하 벡터를 배운다? 그럼 그때 겨울방학. 2학년과 3학년 올라가는 그 사이 겨울방학 때 기하 벡터를 공부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단기간에 많은 과목을 내가 막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막 하겠다? 잘못하면 이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경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제자들이 공부할 때 가장 해선 안 될 것이 바로 불안감인데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제자들이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시기에 맞게 남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시기에 맞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제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인터뷰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EBS 강의를 볼 때는 이해가 잘 돼서 EBS 강의를 끄고 혼자 막상 하려고 문제를 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질문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당연히 그에 대한 비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우리 제자들이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학교 선생님을 많이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교 선생님이지만 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찾아와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죠. 네. 네. 가장 옆에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은 바로 여러분의 수학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중에 항상 3학년 이제 1학기 때부터 이제 3학년 학생이긴 했지만 아니 학교에 이제 출근하게 되면 항상 제자리 옆에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점심 먹고 또 제자리 가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질문을 받는지 정말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처음에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이 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 질문이 반복이 되고 점점 수준이 올라가더니 사실 이 학생이 2학년 때는 모의고사 수능 기준 한 5등급, 6등급 정도 받았던 학생인데 실제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았어요. 너무 잘 됐네요. 네, 저도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질문을 많이 하고 피드백을 받고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그런데도 막상 이제 할 때는 되겠는데 선생님, 그럼 학교 선생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밤에 막 뭔가 궁금해. 그렇죠. 지금 내가 당장 뭐라도 해결하고 싶어. 네. 이랬을 때는, 그렇죠. 우리 EBS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바로 Q&A와 수강 후기 게시판입니다. 네. 네. 여러분이 거기에 글을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이 이렇다라고 올려주시면 Q&A 담당 선생님, 내지는 강의를 제작하신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질문을 여러분이, 막 창피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내가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고 모르니까 강의를 듣는 거지. 예. 네.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질문했던 학교 학생. 저의 과거 모습입니다. 네, 제가 요 시절에 항상 지금도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은 그 송재충 선생님 계셨는데요. 선생님께서 학교 오시기도 전에 그 교무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뭘 질문할 거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많은데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수강 후기랑 그리고 Q&A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항상 우리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제자들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수강 후기 달아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누구한테 질문하지? 이런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사례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인터뷰도 알아보았고요. 우리 제자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같이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계획 같이 하나씩 여러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았어요. 자, 선생님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근데 저는 일단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 우리의 이제 최종 목적지는 2학년 때 공부에 대한 건 내신과 학평입니다.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이에요. 내신과 수능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 큰 관점에서 보신다면 내신은 아무래도 범위가 제한적이고 수능은 범위가 과목별로 가고 누적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은 어떤 모든 과목을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고 나서 학교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나 전에 했던 거 다 까먹었는데 이런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신 대비를 평소에 틈틈이 하면서 그러한 채워갔던 작은 그림들, 작은 퍼즐 조각들을 고이 간직해서 다 모아서 결국은 큰 그림, 수능이라는 최종 종착지까지 잘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결국에 내신과 수능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우리 제자들이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의 것으로 다 그대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제자들, EBS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들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우리 제자들은 선생님과 지금부터 함께 같이 시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고2 수학과연 공부법 특강의 김서연, 남철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꼭 만나요. 안녕! 안녕.